인들레를 많이 그린 게 좀 힘들었고, 저는 택시 운전사 영화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감정을 흘리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5.18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고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. 이 영상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기대하겠어요. 사람들이 5.18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. 잔인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5.18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고 보았어요. 친구들이랑 합을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게 쉬웠지만 어려웠습니다. 우리 반이 다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재미있었습니다. 5.18 때 있었던 사람들을 민들레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6명에서 탑 하나를 만들어야 돼서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. 저희가 고른 노래를 직접 뮤직 그림을 그리고 뮤직비디오로 만들고 노래까지 불러서 뿌듯했습니다.